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고나가 드디어 3년 만에 남자친구를 만나주러 오늘 애견샵에 왔는데 저희 구독자 팬분이 운영하시는 펫샵에 왔습니다.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우리 고나 남자친구도 보여드릴게요. 시집갑니다. 시집 고나 시집간다. 자, 바로 광주 이베제로에 위치한 조이펫인데요. 자, 좁대 얻어먹어서 제가 오늘은 커피를 사왔어요. 자, 고나야 가자. 남자친구 만나러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샵에 와서 인연이 돼서 얘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1층에는 여기 1층이 샵이죠? 예, 그 샵입니다. 그리고 2층이 호텔. 예, 이제 호텔링 서비스. 아, 네네네네.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와, 입구부터 용품이 빽빽하게 되게 많은데요. 저는 사실 고나한테 좀 미안한 게 용품이 이렇게 다양한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여기 와서 좀 많이 좀 보고 고나가 좋아하는 용품들도 사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나야! 이거 보니까 난리 났네 또. 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사료도 있고, 고양이 용품도 강아지 용품 같이 섞여 있네요. 저희 곤충 하모니처럼 여기 사장님들도 형제분들이 하시는데 그래서 직접 미용도 진짜 이쁘게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사료도 있네. 자, 근데 오늘의 목적인 바로 고나 남자친구 만들어주기인데요. 고나가 수컷 냄새를 맡았는지 막 엄청 돌아다니네요. 고나야, 일로 와봐. 고나 일로 와봐요. 신났어요. 자, 어쨌든 오늘 고나 목적인 수컷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이제 애견 호텔이랑 강아지들 있는 곳이래요. 와, 고나가 적극적이네 오늘. 거기 아닌데 여긴데. 고나야. 고나 왜 그래? 아. 자, 여기 지금 CCTV가 바로 2층인데 여기 보이는 친구가 고나고 여기가 남자친구예요. 고나가 이제 3살이고 딱 적정기여가지고 요번에 아기를 낳지 않으면은 좀 더 늦어질까봐 그래서 요번에 꼭 붙이기 위해서 여기 엔조이펫 넣어가지고 이렇게 CCTV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벌써 세 번째 붙은 상태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것 같은데 이제 고나가 조금 있으면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계속 짝짓기 후에도 잘 노는 모습이 보이고. 헉, 뭐야, 수컷이 힘든가? 갑자기 풀썩 앉았어요. 코다 저거 오줌 싸고. 그리고 여기가 2층이 강아지 호텔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하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그 강아지들 이외에 이제 호텔링을 맡기시고 놀러 가신 분들이나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호텔링을 많이 맡기신다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자, CCTV로 이제 완료된 걸 봤으니까 2층에 가서 바로 고나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된다고 하니까 느낌이 다른데 뭐 그래도 뭐 지금 정확하게 임신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큰 기대는 안 하고 고나 데려올게요. 고나 짝짓기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고나야, 가자. 고나야, 너 이런 애였어? 고나야, 일로 와.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내가 털 관리 좀 해볼 걸. 고나야, 집착하지 마. 어? 이틀 뒤에 또 볼 거야, 남자친구. 괜찮아, 괜찮아. 고나야, 아빠 손. 엄청 화내네. 알았어. 자, 이제 고나가 이제 오늘 보러 짝짓기를 했고
아마 임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조금 막상 임신한 것도 아닌데 신기해요. 어쨌든 수고했고 좋았니? 엄청 밝히던데 너. 어쨌든 여러분들 고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뭐 공감이 간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고나가 진짜 건강하게 잘 임신도 하고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알았어, 가자. 집에 갈 거예요. 안녕. 고나야, 여기 사장님께서 너 임신 잘하고 축하한다고 해서 선물 주셨어. 가서 먹자. 왜 이렇게 흥분했어? 한번 풀어.